가장 감사한 거는요, 이제 혹독하게 저를 기도로 가르친 거예요. 저분은 단한 번도 굿을 제가 이제 굿을 뛰었다 그래요. 제가 굿을 뛰었다 그래서 잘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굿뛴 건 어렵지 않다고 그랬어요. 저분은 맨 처음에 제가 신뢰를 받아서 저는 자랑하려고 선생님 제가 일을 두개 뛰었어요, 세개 뛰었어요 하니까 다른 그뭐 신엄마나 신아빠들은 잘했다라고 막 박수 쳐주는데 저분은 일 뛰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일은 아무나 뛰는 거라고. 어떻게 해결할 건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저한테 큰 숙제를 내준 거예요. 정말 일을 뛰고 나니까 막막한 거예요. 정말 이분을 내가 해결해 줄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그 일을 뛰면 할머니한테 매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할머니, 진짜 일만 뛰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소원이 해결 안 되면 저 보따리 싸고 어디 도망가야 돼. 하도 이제 매달리고 징징거리고 하다 보니까 그게 큰 저한테 재산이었어요. 일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사람 소원을 열어줘야 되는 거구나. 그걸 공부를 저한테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제가 이제 무속인 분들하고 친한 분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항상 저희 신아빠랑만 통화를 하시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피리가 필요하다. 악사님이 필요하다. 또 장구 치시는 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분이 모시고 오셨지. 제가 단한명 누구한테 전화를 해서 혹시 저희 집에 일좀 오세요라고 전화한 적은 없어요. 근데 다른 분들이 오해를 이제 소문에만 들었어요. 왜 혼자 굿을 저렇게 많이 하냐? 왜 열두거리라는 법도에 벗어나냐? 왜 타령도 안 하냐? 저건 도대체 신법에서 어긋난 거 아니냐라는 소문은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소문을 떠나서 제 주장을 가지고 제 할머니 말씀을 듣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이 전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 신도님들, 저희 집에 오셔서 굿을 의뢰했을 때그 소원이 열린 그 손님들의 말씀이 저한테는 큰 중요하지. 그 다른 무속인들의 어떤 오해는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남자친구도 있었고 저도 여잔데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신을 맨 처음에 내림을 받았을 때 절대 결혼은 안 된다고 하셨고 만인의 어머니로 가야지 한 남자의 여자가 될수 없다는 그첫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할머니한테 또 무서웠고 할머니 말이 그래서 알았습니다, 안 알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 혼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래서 남자라고는 전 최법사님, 저 선생님밖에 없어요, 아버지밖에. 그래서 혹시 내가 바람날까봐 그런지 저분만 딱 들여다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라고는 없고, 그래서 아직까지 뭐 결혼을 못해서 억울하다 이런 것도 없고, 외롭다, 내가 남자가 필요하다, 결혼을 하고 싶다, 그런 개념은 아직은 없었어요.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지금 여태까지 모르겠어요. 내일부터 내려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시간은 없었어요.